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7월 29일 토요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 이제 토요 경마인데요. 제주, 부산 두 개의 경주가 열립니다. 오늘 제주 경마 올 제주 14개 열렸는데 뭐 그런 대로 선전을 하고 왔다고 자평을 합니다. 오전장에 이미 상황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후반부에 좀 늦게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 오전장에 이 좋은 거 다 먹은 거를 좀 못 드신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자, 1경주부터 상한가가 한방 시원하게 나왔죠. 36.8배짜리 완짱. 삼쌍승은 199.5배. 기가 막힌 배당으로 1경주부터 여러분들께 휴가 보너스를 한방 때려드렸습니다. 대가리 팔렸던 마필이 8번마 금빛 노을이죠. 요거 불안하다. 안쪽에 있는 2번마 철선녀를 쌍복 대가리로 5번 돼지바람, 2번 5번 완짱이었죠. 거기에 1번 위미여제까지 8번 대가리가 빠지면서 조철한테 휴가비 상한가 한 방을 1경주부터 시원하게 줬고요. 그 다음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죠. 1번 수월용사를 대가리로, 8번 태흥전사가 대길이 팔렸습니다. 완전히 꺾어냈죠. 태흥전사. 그러고도 배당이 좀 덜 나왔어요. 1번 4번 대치 4.9배 나왔는데요. 거기에 9번 윈드고 선복승 8.4배까지 준배당으로 첫 번째 승부가 걸렸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메인 승부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다. 배당을 한번 노린다. 멋진 배당이 또 상한가, 준상한가 한방 걸렸죠. 하나짜리였습니다. 김홍권 기수가 기승을 한 2번마 백야 명성. 요놈을 메인 승부에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10번마 원평천하. 김용재 마주님 마필이었죠. 백판이었습니다. 점 하나 안 찍힌 백판. 2번 10번, 10번 2번. 그래도 많이 팔렸어요. 쌍승식은 97배예요. 뒤집혔지만. 복승식이 38.6배. 안 팔렸던 백판이죠. 거기에 7번 라이덴 선복이 붙으면서 선복승도 132.0배. 메인 승부에서 또 상한가가 한방 시원하게 걸렸고요. 제주 6경주였습니다. 제주 6경주 9번 소록별을 대가리로 1번 누마루 13.1배. 쌍승식은 한 16배, 17배 나온 것 같아요. 쌍승식까지 들어왔죠. 거기에 4번만 남문대로 선복승 15.7배까지. 또 다음 8경주였습니다. 1번마 연소를 대가리로, 4번마 장전여신이었죠. 하나짜리 18.1배. 거기에 2번 새벽열차의 선복승 16.2배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좀 쭈글쭈글 하다가 마지막에 또 한탕 시원하게 준상한가. 이게 승부처로 갔으면 오리지널 상한가였는데, 아, 이게 일반 경주래 갖고 마지막 경주. 8번 꿈드림은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전대지 인기 1위였죠. 자, 조철의 대가리가 뭐였습니까? 달라박 쌍복 대가리. 남들 다 보는 8번 꿈드림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7번마 당대 가문이 대가리다. 달러박스 대가리다. 7번을 놓고 때렸습니다. 8번이 부러지면 고배당까지 노리는 경주였죠. 7번, 8번으로 들어왔는데요. 28.2배짜리 시원하게 또 완짱으로 갔다 셀이 발랐습니다. 복승식도 9.2배, 쌍승식은 28.2배 완짱으로. 오늘 뭐 그런대로 1경주부터
아까 우리 문자 회원님 중에 한 분은 초반에 이미 상한가를 냈다.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구매 막건을 인증샷을 보내줬습니다. 아주 야물게 사셨더라고요. 완장짜리에다가 15만원, 삼복승도 5만원. 야, 돈이 거의 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축하드리고, 뭐, 구라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구라 치겠습니까? 여기 있나요? 잠깐만요. 이런 거는요, 뭐, 남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몰라도, 저는 이런 거 갖고 구라 안 칩니다. 이분이, 제가, 우리, 저한테 한 10년 넘게 된 회원님인데, 아까, 문자가 아니라 참 톡을 보내주셨네, 톡을. 문자가 없어서 어쩌면. 이게 저한테 샀다고 보내준 겁니다, 이거. 이게 잘안 보이나요? 아무튼, 삼복 아주 야물게 갖다 때렸더라고요. 이게 글씨가. 이게 잘안 보여갖고.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죠? 아주 야물게 때려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와갖고 제수 씨한테 바로 300만 원 입금하셨다 그럽니다. 베트남 다낭에 간다고. 제가 그래서 멋쟁이다, 잘했다 하고 응원도 좀 해줬습니다. 이긴 돈은 무조건 와이프한테 갖다 가면 돈이 새지를 않아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깨졌을 때좀 돈도 좀 달래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자, 오늘 제주 경마,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소기에 목적을 달성을 하고, 자, 이제 부산 경마로 넘어왔습니다. 자, 부산 제주 오늘 승부처는요, 부산 2568, 제주는 35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 6경주. 부산은 5경주와 8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내일은 출발 시간이 30분 당겨져서 1시 반이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면, 밤늦게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적어도 경주 시작 전 30분 전까지는 확인 문자가 갑니다.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화 안 온다고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다 확인이 됩니다.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일찍 좀 부탁 좀 드리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이제 11,000명 구독자가 넘어가지고 12,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특히 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지금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를 잘 눌러야 한글화가 오는 겁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부산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인기 대가리가 3번 마 타우루스 킹입니다. 계속 3착, 4착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전진구, 윤영석. 자, 이제 28주에서 드디어 다실바 기술을 기승을 시켜가지고, 뭐, 당연히 인기 1위죠. 당연히 인기 1위예요. 아, 내가 이거를 안 해놨네요. 출마표를 안 해놨어. 부산. 이경주죠?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해놨는 줄 알았는데 안 해놨네. 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자, 부산 이경주. 이 3번 마 타우루스킹인데요. 액면만 보면 얘가 여기서 대가리 와야죠. 기수도 다실바로 바뀌었고. 인기 1위, 인기 2위. 이 능검을 잘 받았어, 연습주행을. 그래가지고 계속 팔렸는데, 한타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요번 경주에 선행을 편하게 쏘고 나가면 그나마
3번 타우루스킨이 대가리로 유력해 보이는데 선행을 편하게 나갈 그럴 편성이 아니다. 5번 언매치드라는 마필도 있고 6번 애니싱스도 있고 만약에 선행을 편하게 못 받으면 이것도 인기 1위 담보할 수가 없겠다 해서 자 부산 이경주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예측권 10장 예측권 10장 자 3번 타우루스킹이 대가리 팔리지만 요놈 이길 놈이 있다 요놈 이길 놈이 있다 계속 센 편성에서 싸워왔던 요놈이 3번마 타우루스킹 정도는 이길 수가 있겠다 역상복까지 노리면서요 자 이런건 삼쌍승이 걸리면은 999 무조건 가는거죠 자 쌍복까지 해가지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멋지게 또 갖다 꽂아줄 수 있어 보이는 첫번째 승부처 이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첫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거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번 경주 역시도 달러박스로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이번에도 혼전이기 때문에 인기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강축이 없는 그런 혼전 경주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완전 혼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1번 낙동전사부터 해갖고 2번 라이트 스토리 백 투 더 레전드 베르다 원더풀 파일 허니 드래곤 챔프고 한 7마리 정도 접전이죠. 자 요런 경주에는 뭡니까 축을 잘 세우면은 항구라 하는 거다 축 주력이 들어오면 상한가 때리고 들어가는 거고요 바치기가 들어와도 서운하지 않은 배당으로 무조건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오늘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제 생각에 아마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아요. 뭐 999 배당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조철이 노리는 축이 왔다. 조철이 노리는 축이 왔고요. 여기에 백판짜리 하나 완전히 뭐 털없는 백판은 아니지만 안 팔리는 백판짜리까지 하나 끼워가지고 축에 붙여서 제대로 한방 메인 승부로 갖다 때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 뭐 기수도 딱 적임기수로 들어앉아 있고요 조철이 원하는 코스도 딱 받았습니다. 코스도 조철이 원하는 코스까지 딱 받았기 때문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이거 무조건 상한가 한방 때리고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돈 그냥 지갑에 담아갖고 가실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5경주입니다. 5경주 요거 놓치지 마시고 조철과 꼭 함께 하셔가지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가시자고요. 5경주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5경주에 이어서 6경주가 바로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요번 경주도 완전히
올대가리 팔리는 1번 맛, 마가리따. 우리 부산의 김기경 위원님도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결론은 조천의 대가리는 1번 맛, 마가리따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박스로 올려놨겠죠. 자, 1번 맛, 마가리따. 뭐, 30조에서 이성재 기수. 올대가리죠. 거기다가 1번 게이트. 자, 선행 나간다. 얘가 선행 편하게 나갈까요? 만약에 선행을 못 나가고 비비면. 자, 얘가 선행을 나갈까요? 자, 1번마 마가리타. 최적의 조건은 맞아요. 1번 게이트. 자, 바로 옆에 2번마 버닝 패션이라는 놈이 또 마음먹고 조짐은 1번 마가리타보다 빨라요. 거기에 6번마 백투더 챔피언이라는 마필도 직전경주 이유식 기수가 선행으로 대가리 까고 올라온 마필이죠. 6번마 백투더 챔피언. 거기에 또 댕바람은 서운할 게 7번마 태왕신기라는 마필도 한 댕발 합니다. 자, 1번, 2번, 6번, 7번. 자, 과연 이 1번이 편하게 선행을 가겠냐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2번, 6번, 7번 얘네들이 못 살게 괴롭히는 그런 게임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6경주도 올대가리 팔리는 1번마 마가리따가 아닌 따라가도 되는 선입형 마필 한 마리 조철이 눈깔에 또 딱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메인 승부고요. 제가 요거는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출전을 하죠. 자, 월요일 조철의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하나짜리. 자, 6경주 1번마 마가리따가 충분히 부러질 수 있겠다 노리면서 뭐 자신 있게 뭐 남들 아무리 대가리라 그래도 아까 오늘 부산 경마도 8번 꿈드림 까딱하면 부러질 뻔했죠. 남들이 다 대가리라도 조철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자, 이번 6경주도 1번마 마가리따 뭐 선행받고 시원하게 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만한 경주가 아니다. 자, 세 번째 A급 승부 6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가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자, 부산 8경주로 갑니다. 부산 8경주. 이게 과천으로 된 이게 부산인데. 자, 부산입니다. 부산 8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 자, 이번 8경주는요. 예측권 20장. 뭐 찍어먹기 완짱이죠. 찍어먹기 완짱. 이거는 예측권 20장.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완짱이다. 뭡니까? 7번마 강서 자이언트라는 대가리가 있죠. 사이즈상 이거는 대가리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8경주가 오늘 파이널. 자,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방 찍어먹어야죠. 찍어내야죠. 딱 걸렸습니다. 7번마 강서 자이언트 19조 김영관 마방의 유연명이 뭐 대가리 팔리지만 이게 직전 경주에 KNN배 3착이었죠 아마. 몇 경주? 8경주. 7번 강서 자이언트. 예, KNN배였어요. 대상 경주였어요. 대상 경주. 캄스트롱의 마하메로. 이건 뭐 여기 나오면 다 대가리급 마필들이죠. KNN배 대상 경주에서 끈끈한 모습으로 3착을 했었던 이 7번마 강서 자이언트는 인정이다. 19조 유연명이.
KNMB 동거리 1600입니다. 비록 안말이지만 요번 경주 7번 강서 자이언트는 대가리다. 자, 그러면 7번 강서 자이언트를 놓고 예측권 20장 한번 갖다 발라야 되겠는데, 불안한 인기말을 무조건 꺾어야죠, 여기서. 그래서 승부죠. 이거는 대가리 놓고 찍어 먹는 거는요, 포인트가 불안한 인기말. 요 놈들을 찾아서 날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부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대가리에 붙여서 들이대려고 하겠지만은, 들이대도 안 되는 놈들 서너 마리 싹 잡아 꺾고요. 조철이 노리는 7대가리에 하나짜리 하나 좀 언지를 드리면, 직전에 예전에 대상 경주급에서 놀던 놈입니다. 자, 이제 편성을 딱 만나가지고 배당이 나오게 생겼어요. 하지만 적정거리 딱 1600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번 강서 자이언트에 한방 붙여갖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번 들어가는 경주니까요. 자, 이 8경주는 큰 배당, 당연히 큰 배당은 아니죠. 뭐 999 이런 배당은 절대 아니니까, 좀 돈지락이 좋아하시는 분들 시원하게 한번 찍어먹기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자, 8경주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는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3, 5, 6. 자, 제주는 3, 5, 6이고 메인 승부가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중간에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 말씀은요, 문자 계좌 이체 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좀 늦게 새벽에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고, 혹시나 내일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뭐 한 12시 전에는 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막 마감 한 30분, 1시간 전에 되면 막 팔딱팔딱 뜁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괜히 구라치는 게 아니고. 자, 문자 신청 회원님들 부탁 좀 드렸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이 영상 하단에 지금 중간에 좋아요 버튼 지금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입니다. 이건 뭐 길게 말씀 드릴 경주가 아니고요. 강대가리가 하나 있죠. 제주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이건 예측권 10장 딱 때리고 마치기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7번 한강입니다. 이것도 우리 저 신재주 의원이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후차권을 잘 찍어 먹어야죠. 신재주 의원도 7번마 한강을 좀 힘을 실어 줬습니다. 고영동 마방 7번마 한강.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어떤 놈이 앞에 가든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7번마 한강. 자, 요 놈을 놓고 후차 찍어 먹기 경주입니다. 3경주. 자, 7번마 한강을 놓고요. 자, 지금 안쪽에 1, 2, 3 가온길 캡틴파도 미래강자, 거기에 선행도 갈 수 있는 5번마 푸른신호등, 6번마 무한공간. 안쪽에 있는 마필들에서 끝나죠. 이 뒤에 8, 90은 쓰레기고요. 이런 거 압축하는 것도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필요 없는 불안한 인기만 또 싹 꺾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깔끔한 마번으로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7번마 한강을 대가리로 놓고 한번 예측권 10장 갖다 때릴 테니까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5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80점입니다. 요거 제대로 걸렸어요. 달러박스 하나 제대로 좀 걸린 것 같은데요. 인기 대가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다. 대가리만 부러지면 또 우리가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갖다 때려 달리는 건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뭡니까? 10번마 장타 최강이라는 마필이죠.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결론은 달러박스를 놓고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10번마 장타 최강이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10번마 장타 최강이 지금 인기 대가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PDF를. 이거가 지금 제주 토요일 5경주. 장타 최강입니다. 제주 5경주 7월 29일. 자. 4군에서 3군 막 도착입니다. 막 승군이에요. 덕분에 7.5km 감량입니다. 자, 3연승, 3연타 때리고 2착 한번 4전 동안 이거는 지금 복승률 100%죠. 5전 3승 2착 2번 누가 봐도 그냥 대가리죠. 누가 봐도 대가리. 근데 조철이 니는 뭔데? 얘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딴 놈 놓고 한다고 헛짓거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10번마 장타 최강이 이제 3군으로 승군전인데 3군하고 4군하고는 또 다르죠. 자. 무조건 맹신하지 맙시다. 장타체강이 선행을 편하게 가면 모르는데 그나마 이 3번마 명성스타라는 마필이 분명히 10번마 장타체강보다 저는 빨라. 3번이 선행을 가면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데 얘는 최근 경주가 전부 앞에 가서 들어왔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선행을 못 가고 어깨 너머로 집어가려면 이 하위군에서는 가능했었는데 3군에서는 만만치 않겠다. 자, 결론은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죠. 조철 스타일로 배당판에 쩔지 않고 아나짜리 대가리 하나 놓고 이번 경주는 뭐 조철의 대가리가 분명히 장타 최강도 저는 이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메인 승부 한번 때리는데요. 3연승, 이제 4연승을 하러 오는 장타 최강. 배당판에서 아무리 남들 다 이렇게 인기 1위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철 스타일은 조철하고 같이 동패 타고 가는 겁니다. 조철에 달러박스 놓고 요거 소신있게 한번 붙어볼 테니까요. 자,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황 한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마지막 제주. 마지막 제주 6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연타죠. 5경주 6경주. 이번엔 2등급이에요. 2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고요. 요번 경주 완전히 혼전. 강축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달러박스로 지정을 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개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10번마 개포일락이라는 마필인데요. 혼전 중에, 자, 이거 지금 휴양 갔다 왔는데, 믿어 못 믿어로 팔리고 있습니다. 제주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요거 딱 걸렸습니다. 20장. 뭐, 이 정도 배당판이면 아마 다른 놈이 또 팔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조철이 또 이 개포일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더욱 강하게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10번마 개포일락. 재검을 받고 출주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꾹 눌러잡고 앞선에 딱 나가더니 그냥 힘찬 걸음으로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마필은 선행마가 아니에요. 외곽에서 딱 외곽 2반매 3반매 달라붙다가 3코나 4코나 돌리기 전에 아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두장사 새끼 10번마 개포일락을 믿고 문현진 기수. 자, 개포일락하고 또 한 마리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조철이 승부에 딱 걸린 한 마리 10번마 개포일락에 완짱으로, 이건 큰배당은 아닐 겁니다. 10배 언저리 제가 보고 있습니다. 10배.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수도 있겠지만 개포일락을 놓고 할 수도 있고요. 요놈을 대가리로 개포일락에다 때릴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좀 더 야물게 좀 확인을 다 할 거 하고 체중도 보고 배당판 승부 의지도 좀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께 최적의 마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 메인 승부 10번 개포일락하고 조철의 아나짜리 한 놈하고 땡땡땡땡 굳어서 들어오는 중배당 한 방.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육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29일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부산 2568, 제주 356, 그 중에 제주 메인 5경주 6경주, 부산 메인 5경주 8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 저는 내일 좀 더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